오늘이 세 번째 오는 거죠? 네. 오, 이만큼. 손끝까지 왔어. 아, 근데 연장이 아직도 잘 붙어 있어가지고. 맞아요. 너무 튼튼하게 다르네. 딱 처음 연장했었던 길이만큼 자랐네요, 그죠? 처음 손끝 길이로 연장했잖아요? 네. 이게 딱 언니 손톱. 와, 거의 원래 물었었던 길에 두 배 정도 됐어. 아, 그쵸. 많이 자랐죠. 새끼 손톱은 진짜 거의 한 2, 3mm 막 이래가지고. 이래서 물어뜯는 손님 손톱들 이거 연장 제거하는 게 제일 재밌어. 딱 그 자란 만큼 모습을 볼 때 그 뿌듯함. 확실히 새끼가 많이 짧긴 했었나 봐요. 새끼 손톱이. 얘는 거의 그때 길이 줄인 게 한 1mm 차이 정도밖에 안 나가지고 네. 근데 뭐 잘못 봤나 하고 이렇게 한번 본 거야. 이만큼이에요. 짱 길죠? 네. 하나 바뀌어질 때마다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연장하면서 이 그 커브가 잡혀가지고 확실히 전보다는 덜 개구리 손같고 그리고 젤을 하면 할수록 손톱이 쪼여져요. 네. 그래서 사이드도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좁아져요. 여기도 거의 끝에서 1mm 정도네. 엄마가 뗀 거 안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? 저도 정확한 길이를 모르잖아요. 네. 얼마나 자랐는지. 그쵸. 대략으로만 알지. 가서 제거해보고 그래도 짧으면 오늘 한 번 더 연장을 해봐야 할 거 아닌데 오늘 제 그냥 제 손톱 해도 되겠네. 아, 뭐 이 정도면 연장 전혀 안 해도 되지. 어우, 세상에. 정말. 진짜 많이 자랐다. 이게 몇 번째죠? 네 번째인가요? 여기 가운데 손. 아, 그래요? 네. 아니요, 이쪽 손일 아, 거예요. 네. 진짜 많이 자랐다. 와우. 와. 진짜 많이 자랐네. 장족의 발전. 근데 그 손톱 끝은 뜯었던 부분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손톱 끝이 지금 굉장히 약할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짧게 자를게요. 네. 그 다음에 다시 기르는 게 왜냐면 안 그러면 젤이 까질 수 있어. 네. 어차피 너무 길어도 적응 안 되고 불편해가지고. 살짝 둥근 네모로 할까요? 네모로 할, 아, 둥근으로 할까요? 근데 지금은 둥그런 모양이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. 네. 그럼 둥그렇게 할게요. 왜냐면 이제 연장이 없으니까 그만큼 두께가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더 유지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. 그 다음, 다음 달부터는 원하는 모양으로 해도 돼요. 아무것도 안 발려있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. 문득 생각해보니 저도 너무 바르고 싶은데 요즘에 자꾸 새벽까지 일을 해가지고 퇴근하고도 할 시간이 없네. 지금 신상 오픈할 때마다 바르고 싶어 막 이러고 있는데